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대선 후보들의 이제 네. 대권 행보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 이제 상반기쯤 이제 또 투표가 있으니까 또 격변의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꾸준하게 지지율 1위를 달성했던 우리 네. 윤석열 후보가 요즘 그 장모님이 좀 구속이 됐다는 이슈가 네, 저도 며칠 전에 뉴스로 봤는데, 막, 3년 실형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죄로 입증난 사건이, 지금은 또 그게 왜또 실형이 됐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관련된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실형을 받기도 하고, 실형을 안 받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무전 유죄고, 유전 무죄다. 그런 건가?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정치권 이슈를 많이 보면. 네. 그러면 혹시 좀잘 흘러가서 대통령 당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 이제 대선 후보의 앞으로의 대권 이제 활동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 대통령 가능한데요? 대통령 충분히 가능하겠다. 대통령 당선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많아요. 운기만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상 이번에 뭐 아니면 도예요. 이 윤석열, 이 대주가. 이때 타이밍일 때 대통령이 안 되는 거면은 이분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살을 걸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이 후보의 장모님 이야기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때 뭔가 또 이슈가 또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요만큼. 그래서 이분이 대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 해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잘 해결이 돼서 또 다시 지지율을, 큰 지지율을 얻게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말의 과정들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은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만한 대권 후보가 안 나오는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대 다의 형태로 대선을 치러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이분이 제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제가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운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에 인덕의 운이 좋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뭐 대통령 사주풀이를 많이 하잖아요. 역대 대통령. 근데 자기의 운기도 중요하지만, 그 참모진의 운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참모들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짜느냐에 따라서 대선 후보에 있어가지고 활보에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인덕의 운이 좋아요. 그래서 주변을 자기가 때때마다 위기 때마다 도움을 줄수 있는 인연이 굉장히 강하다.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또 사주풀이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보수 진영에 있어가지고 대선에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원픽, 원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앞으로의 관련된 활동을 주의 지켜봐야 된다. 근데 올해 가을이 위기입니다. 가을이. 요건 어차피 장모님 사건을 일단 뭐 그렇게 넘어가고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양력으로 말씀드리면 한 10월, 11월 약간 추워질랑 말랑 요때 시기 때 뭔가 큰 이슈가 한번 터져가지고 낭패를 겪게 되는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돼서 큰 지지율을 내가지고 또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니까, 뭐 아무튼 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또 한판의 또 그런 대선 후보들의 활동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대권 후보들의 그런 네. 대선 활동이 굉장히 뜨거워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재명님에 관련된 걸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대선 활동을 하시면서 당 내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합니다.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일단은 잘 풀릴지 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그 한번 마음을 품으면은 역시 이분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빠꾸가 없다라는 말, 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그 구설수, 망신수 여기저기서 꼬챙이로 찔러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어려울 많을 거예요. 근데 어려울 많아도 그런 거 하나 다 받아가면서, 꼬챙이를 하나하나 다 받아가면서 또 묵묵히 또 이거를 또 돌파하는 좀 우직함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근데 양력 지금 이제 가을쯤에서요. 요 여름이 끝나고 좀 막힘수가 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요때 조금 지금 대선 대권 활동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시기가 많이 오게 된다. 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8월달 여름에는 조금 여기저기 분란스러운 일들이, 불협화음이 계속 나올 거고, 양력 가을에는 큰 장애물이 내 앞을 막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선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때를 좀 지혜롭게 참모진들과 잘 넘어가야지만이 큰 이미지의 타격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대선에 대한 그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되고 있는데, 요때 가을에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수도 굉장히 좀 악재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상 자기 몸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시고 있으신데, 조금 이제 건강수에 대한 악재, 사고수, 접촉수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탈히 대선 활동 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두 달 전에 우리 윤석열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사주를 봐주셨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맞아요. 뭐 재직 시절 때 좀 뭐 이렇게 권력 같은 거 좀 남용한 그런 사건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도령님이 맞추셨었잖아요, 공수를. 아, 제가요? 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공수를 냈던 게, 그냥 뭐, 조작자에서 일러주시는데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안 나오는 거라서, 잘 금방 까봅니다. 제가 그런 이슈를 이야기를 했었구나. 네. 근데 이분이, 그,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때 뭔가 또 이슈가 또 하나 더 나오게 된다. 요만큼.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잘 해결이 돼서, 또 다시 지지율을, 큰 지지율을 얻게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말의 가정들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은 거치셔야 돼요. 이번 게이트 관련해서 네. 어떻게 풀어질지.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네. 물어보시는 거겠죠. 자, 일단 공수 좀 받아볼게요. 이야. 그때도 아마 제가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뭐 이걸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룰 뿐이지 뭐 저의 정치적인 뭐 색깔을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좀 재미삼아 일단 봐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운이 좋아요. 지금 제가 금방 공수를 받아보아도 왜 운이 좋냐면은, 한일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사실상 지금 구슬수가 돈다, 노란색 깃발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쵸? 저 이거 왜 알고 있었어요? 5반기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윤석열 게이트가 더 다 큰 이슈 묻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대권 후보가 많잖아요.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있고, 뭐 홍준표 대선 후보도 있고, 이낙연 대선 후보도 있고 한데, 지금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불릴 만한 사건들이 조금 이제 구슬수가 올라올 만할 때 더 큰 이슈로 그게 다 묻혀버린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의 운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뭔가 좀 대세의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좀 대세의 운이 많이 따르는 지금 상황이지 않나. 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지금 하반기 들어가는 요 9월달, 10월달 요때 시점에는 좀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운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잘해서 이제 지지율이 뭐 지금 이제 왔다 갔다 20-30% 왔다 갔다 뭐 이재명 대선 후보 왔다 갔다 치고받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남들이 못해서 어부지리로 내가 올라가는 형태. 그러게 운이 많이 따른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마 저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전화위복이 돼서 올해 더 큰 지지율을 얻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공수를 받아봐도 그런 형태로 벌어진다. 뭔가 이야기에 대한 뭔가 좀 구설수는 돌지만 대권에 영향을 받을 만큼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뭐 그 전에 이제 장모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됐으면 됐지 이번 뭐 게이트라고 불릴만한 사건까지는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뭐 그건 지켜봐야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걸 잘 준비하셨으면 하고 이제 본 김에 이제 연말에 이제 그 다음 요 이슈가 오늘 마무리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좀 공수를 받아보면요. 그쵸. 요게, 일단은 요번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로 한번 앞서게 되면요. 생각보다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게는 결과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연말에 한 번 더. 뭔가 근데 주춤하는 이런 요번에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런 말한 사건들이 계속 야기가 된다고 그래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당장에 잠깐이라도 뭔가 1위 대선 후보의 뭔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연말에 한 번 더 서진다. 실적으로는 그게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각자의 자리에서 잘 대처하셔서 뭐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그래요. 뭐 대선 후보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하지만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대한민국의 지금 처지에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좀 강건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늘은 홍준표 대선 후보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낭패를 겪는 와중에 새롭게 다크호스로 지금 이낙연 대선 후보도 제치고 지금 지지율이 뭐 15%인가 14%인가까지 올라갔다고 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대선 활동이 어떻게 될지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공수 좀 받아볼게요. 한 양력 지금 이제 9월 이제 중순 추석 전주인데 양력으로 한 10월 달쯤에 어디 높은 곳에 우뚝 서는 모습이 보여요. 별도 보이고. 한일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아마 오래 가지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수 쪽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이제 원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뭐 게이트라든지 뭐 고발 사주라든지 좀 그런 것에 이제 좀 풍문이 돌면서 지금 약간의 이제 대체를 하는 느낌으로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제 있기는 한데 한 10월까지는 그래도 이 운기를 계속 살려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중간에 다시 이제 제가 저번 윤석열 대선 후보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다시 행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그대로 이제 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넘겨주는 수가 되지 않겠냐. 분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끝까지 대선 활동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점사가 채워지지는 않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몰아주든 뭐 다른 형태로 좀 바꾸든 그렇게 이제 할 것이지 기세가 계속 진행되진 않는다. 근데 우리 홍준표 그 대선 후보의 운기 자체가 굉장히 내년에 굉장히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대선에 영향을 줄 만큼 대선에 나가서 뭔가 대통령에 당선될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로 내년에 이제 총선 이후로 운기가 이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굉장히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뭐 당대표를 하든 뭐 일선에서 뭐 정치 활동을 하시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실 거라 사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뭐 지금 상황을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당에서 뭐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또 추석 이후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랜만에 네. 좀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추석 시즌이라서 추석 인사를 좀 드릴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덥진 않으세요? 좀 더워요. 몸에 땀이 많아서. 왜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서만 땀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병인가 봐요. 이번 영상은 네.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에 관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 게이트 관련 사건 네. 말하는 거죠? 네. 그 게이트가 또 예언 적중을 또 하셨습니다. 아, 네. 이게 윤석열 게이트가 더 다 큰 이슈 묻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부를 만한 사건들이 조금 이제 구슬수가 올라올 만할 때 더 큰 이슈로 그게 다 묻혀버린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은 거죠. 게이트 사건이 지금 네.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묻히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 게이트 사건이 또 뭐 또 다른 사건으로 이제 좀 덮여서 운기가 운이 좋다.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는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이재명 지사 아드님이 무슨 하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가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님이 그 성남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당금 500억 넘게 받았다 뭐 그런 말이 나오면서 관련 뭐 연류가 된 거 아니냐 해서 좀 관심이 좀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제가 한번 공수를 받아서 좀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번 찾아보긴 찾아봤었거든요. 저도 이제 자세한 이제 팩트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단순한 좀 뭐 루머 형태로 넘어갈 뿐이지 대선 이제 활동을 하는데 큰 이렇게 지장을 주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시선이 옮겨가긴 하겠지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정치권 관련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저도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지금 화천대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적으로 올해 연말이죠 연말 11월 달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뭐 로비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게이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치 뭐 금융권 뭐 재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작년에 저번에 이제 버닝썬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뭐 경찰 뭐 검경에 무슨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루머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도 좀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버닝썬의 버금가는 뭔가 큰 사건이 올해 연말에 조금 그 정치권 이슈? 재계 이슈로 좀 터질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지금 제가 지금 공수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도 뭐 장모님 사건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게이트 사건까지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마 싹 묻힐 만큼의 더 큰
뭔가 이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어떤 이슈가 됐든 간에 좀잘 마무리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추석에는 사람들 모였을 때는 좀 좋은 이야기만 할수 있는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요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측 일은 아무튼 큰 그런 건 없다. 좀 무탈하게 대처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네. 아주 오랜만에 블라인드 사주 영상으로 아, 찾아왔습니다. 블라인드. 네. 정치권에 계시는. 하긴 뭐 요즘에 대선 활동 시즌이 됐으니까 네. 정치권 이슈에 관심 많이 되죠. 네, 남성분 사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올해 70살이시네요. 인진생 용띠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 정도면 월로 아닌가요, 월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수 좀 받아볼게요. 일단 이 사주는요, 사주의 문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문필이 강하다라는 거는 펜대를 이제 잡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정치 하시는 분들은 뭐 펜대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검찰 요쪽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라든지 요쪽 라인이 이제 문필이 강하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 운동권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반골 기질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권에 계시다가 정치권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필이 강한 쪽으로 뭔가 기운이 많아 보인다. 하늘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고 이분이 사실상 한 40살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40살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때부터 좀 운기가 풀리기 시작해서. 이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70살이시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원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강태공이라고 하죠. 그분과도 좀 비슷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강태공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왕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시기를 너무 일찍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은 뭔가 반골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낚시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강태공의 일화잖아요. 이분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말년에 지금 70세시면요. 사실 한 73세? 4세? 요때 굉장히 큰 관운, 명예운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이게 뭐당 대표를 하든지 요때 아니면 뭐 관련된 이슈 가지고 뭐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든지 그런 시기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분이 겉보기랑 속보기가 굉장히 달라요. 이분 사주를 좀 보면은 실적으로 이제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파도를 보면은 아 우리가 거치 아 맑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파도 그 깊은 심해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좀뭐 온화해 보일 수 있는 인상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깊은 내면의 모습은 다른 이제 범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느껴지는 운기로는 사주로만 도사예요, 도사. 아까 강태공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도사 같은 느낌 아니 나요. 지리산 가면 이렇게 돛닦는 도사분들 있죠.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느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나? 일단 아무튼 그런 운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뭔가 좋은 운기는 아니에요. 올해는 내가 뭔가 앞장서기보다는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밀어줬을 때더잘 되는. 참모진의 그런 직책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많이 가졌을 때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앞장서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 좋아요. 이분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딱 점을 찍는 능력 있죠. 액센트를 딱 주는 거. 우리가 피아노를 잔잔하게 막 치다가 한번딱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느낌 있죠.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예를 들어 정치 활동하시면 뭐 정책이든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딱딱 뭔가 내가 대세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뭔가 큰 기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만 좀 나중에 이제 73세, 4세 이때 좀 채워지게 된다면은 그때 뭐 또 좋은 결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긴 하지만 좀 이제 연말에 이분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겪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이분이 누군가요? 이분이 이낙연 대선 후보예요. 이낙연. 아, 이낙연 전 총리. 네.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네. 70세인데? 네네.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한 60대 정도 안 되나? 벌써 근데 이분, 난 그 또래로 보였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뭐 이렇게 당에 보면은 굉장히 원로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정치 뭐 3선, 4선. 막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 나이대라서 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되게 젊어 보이시다. 동안이시네요. 놀랬습니다. 아무튼. 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우리 이낙연 대선 후보 이제 사주를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이낙연 후보가 네. 대통령 가능성이 좀 어떨지. 아, 금방 제가 이제 공수에 나왔다시피 뭔가 내가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뭔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낙연 대선 후보가 실제로 이제 대통령과도 같은 큰 감투를 얻기 위해서는 이낙연 후보의 모든 일사를 정리해주는 행동대장과도 같은 그런 인연수가 꼭 필요해요.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고 관리해주고 해주는.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딱 빛나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긴 다이아몬드인데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다, 좀 투박한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 와서 이 다이아몬드를 막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좀 주변의 인격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대선 후보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지지율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좀 이제 그 밀어주는 거 있죠. 어른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후보를 이렇게 통합한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일단은 뭐 제 짧은 운기에 지금 기운으로 느끼는 거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살짝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의 기운은 좀 많이 약하다. 다른 대선 후보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우리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활동은 좀 어떻게? 한 번 더 정성기에 올 것 같아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있어가지고 이낙연 이제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말했듯이 73세, 4세 요때 정점, 피크, 딱 하이를 찍게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 하시니까 요때 뭐 최소 당대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임을 맡으시거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밍이니까 요때 만약에 한 번 더 대권까지 좀 도전하게 된다면 요때는 좀 확실히 가능성이 좀 높은 아까도 말했듯이 광태군과도 같은 때를 기다려서 마지막에 한번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정성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이낙연 이제 대선 후보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그냥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또 좋은 정책, 좋은 정치 활동 하는 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네. 이 손에 왕자를 그리고서 인터뷰를 한 게 엄청난 화제예요. 아, 그 한자 왕이요? 네, 임금 왕자. 임금 왕자. 네. 근데 이제 네. 본인의 해명으로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그리고서 인터뷰를 했다. 지지자들이 해준 거다. 네, 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세간의 소문으로는 이게 네. 무속인이 비방을 해준 거다. 아, 또 이런 또 네, 소문이 네.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그 정치계에 있으신 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그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좀 그 투표를 받아야 되는 그 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뭐 속옷을 뭐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 등 갖가지 뭐 비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게 이제 언론사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건 좀 적긴 한데 뒷소문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간간이 전해져 온다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런 비방들이 네.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한 건가요? 일단은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효과는 있어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도 사실상 그거를 그려가지고 그 자체에 막 운기가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지금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좀 의문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주목의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사주상에 우리가 망신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망신수. 근데 이런 것들이 남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기를 가져야 되는 직업 있죠. 정치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것만 잘 이용만 하면은 좋은 호응을 누릴 수가 많이 있어요.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번에 이제 왕 그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망신수의 일종이고 뭐 지금 뭐 허경영 대선 후보라든지 각가지 이제 자신의 망신술을 이용해서 그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도 아마 그 왕자 그린 게 어느 정도는 운기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이 윤석열 후보가 네. 정말 이 왕이 될 확률이 높을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가 보기에도 깜빵이 갈 상인데 네가 뭔데 왕이 될 상이냐 마냐 막 하냐면 한 달 전 막 반말로 문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세간에 내년에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다루곤 있지만 보수도 아니고요. 진보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중립된 상황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대통령 후보가 생기기를 그냥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이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예의를 많이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그래도 굉장히 이제 운기 자체에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3대가 맞는 타이밍이에요. 4대가 맞다라고 하죠. 내가 타고 태어난 사실상 사주의 그릇을 조금 약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통령 사주의 그런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긴 해요. 그릇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흐름도 잘 탔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가지고 상승의 운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봐야 아는 거다. 근데 이제 대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끌고 가는 상황이고 때때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형태이긴 하겠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운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금 상황의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는 거라 점사가 계속 나와요. 점괘가. 그러니까 그래도 한 양력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한번은 조금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귀 기울여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그정도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양강구도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누가 정말 왕이 될 가능성이 네. 높은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요. 저번 이제 항상 이런 정치권 이슈 막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늘두려움은 뭐 딱히 뭐 치우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됐든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누가 될지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니까 공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재밌는 봉투를 주셨네요. 자, 일단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끈질긴 잡초와도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선 레이스에 있어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도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몰아칠 때 확확 이렇게 몰아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끈질긴 잡초와 이 크게 몰아치는 파도의 대결, 한마디로 크게 계속 몰아치는 찬가, 그래서 그것들을 끈질기게 받아내는, 막아내는 방패의 대결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좀 도전자 입장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몰아치는 운기가 있긴 해요. 이재명 지사가 한 두 번 정도의 큰 고비를 겪는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올해 이제 연말에 한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구정쯤 해가지고 한번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 연말에 오는 기회는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서 조금 이렇게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도 큰 이제 공격패에 오픈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다. 앞서 나가는 건 비슷하지만 다르죠.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좀 뭔가 기운이 약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기의 기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요때 두 번째 요 패를 딱 오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의 그런 향보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운기만 누가 될까? 그래서 누가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상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굳이 점을 쳐본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운기가 좀 더 높아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전쟁할 때도 그런 말이 있어. 스포츠 할 때도 그런 말이 있고, 공격이 더 어려워요. 수비가 훨씬 쉽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에너지를 좀 보존해 나가면서 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치면 이렇게 받고 하는 거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완전 이제 올인하는 형태로,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실적으로 요번 대선 레이스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앞으로의 정치 생활을 계속 뭔가 다른 형태로 이어나가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요번에 만약에 대선 후보에서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아직 정치적인 그런 운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쪽은 윤석열 대선 후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대처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계속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궁금하다 하시니까 이렇게 일단은 점 공수를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을 좀 위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더 좋아지고 밝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정치권 이슈에 항상 관심을 잘 기울이셔가지고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표 한 표 신중히 잘 투표 나중에 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우정구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도령님께서 또 예언 적중을 하셨어요. 아, 제가요? 네. 그 윤석열 후보와 네. 이재명 후보의 사주대결 영상을 우리 찍었었잖아요. 그쵸. 9월달에 올라갔나? 10월달에 올라갔나? 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올라간 지 꽤 됐는데 그 영상 속에서 네. 도령님이 이 11월달이 되면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지를 거다.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다. 양력한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한번은 조금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날짜가 11월 지금 12일이거든요? 정확하게 그 시기에 일어났네. 뭐 항상 뭐 공수대로
어려도 요즘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서 몰랐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네. 지지율을 앞섰으니까 좀 네. 운기가 네.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아, 연말에 이 운기가 잘 지속이 네. 될지, 아, 알겠습니다.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 생각보다 더 좋아요. 네, 생각보다 제가 그때 10월달인가 9월달에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제 사주 대결 이런 느낌으로 봤을 텐데, 그때 할 때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앞지른다라는 기운이 강했거든요. 근데 오반기를 한번 뽑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하늘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반기에서도, 오, 그쵸. 운기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다. 한동안 이것들이 저는 잠깐 유지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확률이 있다. 올해 지금 11월 초인데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운기들이, 그쵸? 연말, 그러니까 이제 끝무렵, 내년 초, 요 끝날 무렵, 요 시기쯤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망신수가 한 번 더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운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뭐 지금 뭐 예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셔서 좀 풍파가 많으셨는데, 요게 한 번 더 연말에 내가 언행에 있어서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시니까 요때 아마 다시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지지율이 다시 역전 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연말에 조금 입조심 말조심, 언행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또 이제 또는 이제 참모진들이 막 써주는 거 연설문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만 잘 조심하시면은 내년에 그 대선 후보에 있어가지고 운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도령님이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영상들을 많이 찍으셔서 네. 댓글도 좀 약간 매운맛으로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이거 뭐 이렇냐 저렇냐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뭐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입장이지 제가 뭐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좀 그게 너무 과분해서 이제 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지만이 뭔가 시대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넓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선 후보 이제 지지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운기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 때, 이제 요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지만이 내년에 사실상 이루어지게 되는 대권 레이스에 있어서 우위를 많이 점할 수 있으니까, 연말에 들어오게 되는 망신수, 언행에 있어가지고, 문서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운기, 끝까지 잘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도령님께서 이런 정치 관련된 영상들을 또 되게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댓글에 우리 도령님께 진보인지 보수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하시지? 제가 뭐라 답변하기 좀 어려우니까 오반기를 뽑아서 좀 공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궁금하신 분들 잘 보세요.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진보도 아니고요. 보수도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자리는 그냥 누군가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태양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사료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도 정치 관련 영상입니다. 네, 욕을 또 많이 먹겠네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네. 좀 언행에 있어서 논란도 많고 이슈도 많아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1월 한 중순 기준으로 해서 역전을 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운기가 좀 어떻게 이어질지. 아마 제가 저번 4주 대결 할 때 10월 달 초에 할 때, 11월 달에 아마 이게 좀 엎어질 거다라고 이제 아마 예언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양려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한번은 조금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다. 지금 생각보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런 운기가 좀 더 강하고 깊게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비등비등하게 가면서 조금 앞지른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한참 한 발 정도는 좀 늦춰지는 페이스가 아닌가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비자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운기의 역할인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수세에 몰려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뭔가 한번 뒤집을 만한 카드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더 큰 악재가 좀 남아있어요. 요번에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영부영 좀 넘어가는 사건이라 치더라도 연말에 뭔가 큰 게이트, 정치 이슈, 뭐 개인적인 뭐 사생활 것들이 한번 더 크게 증거라든지 주변 사람들 뭔가 정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큰 운기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수가 합쳐져가지고 이게 내년에 대선에 생각보다 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운기가 점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요 운기가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뭔가 한번 딱 뒤집을 만한 카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참모진 분들하고 뭔가 전략 전술을 좀 짜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 후보가 언제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좀 역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대로라면은 원래 이제 저번에 리뷰를 할 때만 해도 11월 달에 한번 없고 12월 달에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년 초는 돼야 되잖아요. 올해 최소한 연말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때쯤에 대한 반격할 수 있을 만한 운기가 생기니까 올해 너무 연말에 조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생각보다 큰 소득 없이 실이 더 많아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올해 연말은 좀 경거망동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면 이 대선 후보 레이스의 좀 전체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마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강한 운기로 내려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처져 있는 형태로 갈 거고요. 내년에 된다 하면은 내년 한 2월, 1월 요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딪힘이 있을 거라 사료가 돼요.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요 사실상 누가 됐든 압승으로 가는 형태지 비등비등하게는 안 갈 거예요. 투표 결과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윤석열 대선 후보든 이재명 대선 후보든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아마 그 결판을 2월 말이라든지 3월 초 그냥 아무튼 투표 전 한 2, 3주 전에 큰 부딪힘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힘을 아껴놓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서로 잽을 한 번씩 날리면서 좀 가내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게임은 그때 딱 일어납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자, 오늘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마지막 연말 대선 레이스에 있어서 운기를 좀 짚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을 조금 앞지른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생각보다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태고. 하지만 그것도 또
엎어야 되는 운기를 좀 잘 기다렸다가 힘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카드를 꺼내야 되는 타이밍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올해 연말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한해두령은 또 다음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해TV의 의정부 한해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난 영상에서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쵸. 대장동 리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대장동 리뷰에서 도령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큰 악재가 좀 남아있어요. 이번에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영부영 좀 넘어가는 사건이라 치더라도 연말에 뭔가 큰 게이트, 정치 이슈, 뭐 개인적인 뭐 사생활 것들이 한 번 더 크게 증거라든지 주변 사람들 뭔가 정황이 나오게 되면서 내년에 대선에 생각보다 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도박 의혹에 이어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앞으로 이 대선 활동에 네. 지장은 없을지. 아마 그게 한 11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대장동 이슈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많이 있다. 나중에 한 번 더 대장동 사건이 조금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인 사적인 사생활 부분이라든지 이제 한 번 더 뭐 비리 관련 뭐 이런 이슈가 한번 터질 거라 했는데 지금 뭐 뜬금없이 아드님이 뭐 성매매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 근데 불법 도박 부분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들의 조금 부도덕이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연말에 큰 펀치를 맞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정도로까지 타격이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어려도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래도 잠깐 이제 지지율이 역전 한번 당했다가 다시 금방 회복할 것이라 보였지만 생각보다 지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행보를 많이 보인다라고 사료가 되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월 달까지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거를 지지율을 역전할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더 악재만 쌓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한 번 더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선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지하는 입장이 다 다르시겠죠?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든지 인신공격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의 조금 발전한 정치의 모습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저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년 대선 유익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2년 이민연도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끊임없는 구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선 활동에 큰 타격이 있을지 좀 잘 풀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율을 이제 앞지른 지가 꽤 됐죠. 잠깐 이렇게 앞지르고 다시 재역전을 당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길게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 지금 아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 관련 이슈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이게 좀 과하다 싶은 느낌도 있게 들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번에 학문, 학위죠. 요거는 조금 걸림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조금 자승자박의 형태로 들어가네요. 시적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요번에 그 아내분의 학위 위조 사건을 조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다시 재역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도 요게 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연말쯤에 역전에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앞지를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 지금 사주 대결에 대한 운기를 지금 몇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러 가지 운기적인 부분이 상승세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인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생각보다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잘 치고 나가는 운기로 보입니다. 근데 요번에 조금 이렇게 헛발질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번 아내분의 사건이 생각보다는 좀 치명타로 작용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금 또 스스로 좀 뭔가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2, 3주 내에 다시 지지율 역전한다 하시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하겠지만, 이거 염려가 크게 길어질 것이라 사료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연말에는 이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참모진하고 잘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잘 해나가신다면 생각보다 이재명 대선 후보 내년 좀 앞길을 잘 모르는 용호항박의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무튼 연말에 들어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요 안 좋은 기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대선 후보의 결과 있으시기를 한일 도련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늘 영상은 대선 관련 이슈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구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좀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30% 후반대에 근접하고 있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 초반대,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의 이제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쵸.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하고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합치면은 50%에 근접하는 그런 지지율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단일화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한번 공수를 받아보기 전에, 한일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 우리 안철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대선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이야기에 이름을 석자를 올리고 있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한 끗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요번에 또 이렇게 또 그 양자 대결 구도에 있어가지고 50% 이상의 가반수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제 어부지리로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삼각구도의 형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즉슨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의 그런 합이 궁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해봤을 때 30% 초반대, 20%대 이렇게 하면 50%잖아요. 사실상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야 이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탈표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서 사실상 단일화를 해서 뭐 윤석열 대선 후보든 안철수 대선 후보든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준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렇게 경쟁이 쉽지가 않은 형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가 일단 되기는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에 가서 있죠. 막바지에 가서 아 된다 안 된다 이게 3자 구도를 꽤 오래 유지를 하다가 이제 투표 전까지 아마 이렇게 조금 끌고 가다가 막바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운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살리기가 조금 힘든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빨리 하면은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될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안철수 대선 후보도 뭔가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나 요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일화가 계속 늦춰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선 후보의 그런 지지율이 사실상 10%대를 넘어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단일화 카드를 완벽하게 단돌이를 지었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삼각구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렇게 어부지리의 그런 EJ의 그런 형국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보다 손쉽게 뭔가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니까 요거는 아마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1월 중순인데 아마 이제 설날 이후로 2월달 중순쯤에는 뭔가 이렇게 장면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니 이번 설날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또 대선 관련 이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앞다투어 싸우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의 대선 양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작년 이제 10월달부터 제가 대선 구도를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전체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어려도 이제 수성을 하는 입장일 거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뭔가 이렇게 공세를 취해야 되는 입장일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세를 취하는 사람보다는 수세에 수성을 하는 입장에서 한 3배 정도는 유리하다는 정설이 있으니 어느 정도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운기에 있어가지고 좀 넉넉함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한 11월 달 무렵에 윤석열 대선 후보한테 지지율이 한번 역전하게 되면서 한 번은 이렇게 반격을 할 기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때쯤 정확하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제 지지율의 우세를 잡고 다양한 대선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한 12월 달쯤에 또 망신수가 들어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시 지지율이 역전될 거다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1월 달 들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40%에 근접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30% 초반대 이렇게 이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그런 이제 추세가 흘러왔다 생각이 되는데 한일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영상에서도 이제 한 번씩 힌트를 드린 게 요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표를 하기도 전에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렇게 도장이 찍힌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게 뭐 조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시점에서 투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무래도 승기를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그래도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일발의 그런 역전의 빌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저도 뭐 그런 기회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되긴 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히려 이제 두 양자 대결 구도 속에 지지율을 거의 15% 이상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3자 구도가 되어서는 굉장히 좋은 형태죠. 단일화를 빨리 해버리는 것보다는 3자 구도를 계속 가면서 50% 넘지 않더라도 40% 중반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대선에서는 큰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2월달이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굳히기의 형태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대선 직전에 2월 중순 말 요때쯤에 한 번에 딱 기회였어요. 진짜 이제는 찬스가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작년 11월 달에 지지율을 가져왔을 때 요때 공세를 계속 총공격전을 퍼부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런 배를 침몰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입장에서도 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성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도 마지막에 딱 한 번 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설날 끝나고 이제 2월 중순쯤에 한번 그 반격의 타이밍을 노리는 걸 한번 잘 보셨으면 하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40% 초반대에서 이제 40% 중반만 넘어가는 지지율을 얻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이번 대선은 뭐 확실하게 굳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 그 지지율의 이제 세부적인 변화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이제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선 양자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안개가 조금씩 걷혀가면서 국면이 좀 보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뭐 어떤 대통령이 되었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정세에 맞는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우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거의 대통령 대선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한일도령님 대통령 당선 누가 되나요? 이분이 되나요? 저분이 되나요? 제발 확실하게 답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투표 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공수가 정확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가기를 바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무속인의 입장에서 운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드림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해주시는 말씀은 요번 대통령 당선의 자리는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자리다. 땅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운기를 맞닥뜨리는 그런 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상 여러 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번 대통령 당선의 기준으로 전과 후의 역사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은, 마치 이번 대선의 양상은 용의 꼬리와 뱀의 머리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시대가 원하는 자와 또 이제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자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만, 이번 대통령 당선의 자리는 하늘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큰 일이 일어나는 만큼 시대가 원하는 자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를 해봅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의 당선의 자리는 굉장히 모진 풍파가 많이 불 것이고 피바람이 많이 불 것이고 많은 대립각과 우여곡절 속에서 고심을 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대통령 이렇게 당선이 되는 분이 제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면은 저는 굳고 도시락 싸들고 이번에 안 하면 안 되겠냐 말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난하고 가시밭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잘 살펴보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이제 국격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투표, 사전투표라든지 꼭 투표,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격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